다음 어우 맨체스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의 이 루니 진짜 그 추억의 선수다. 한때 박지성, 호날두, 루니 이렇게 정말 메뉴의 레전드라고 할수 있는 이 루니.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살이 막 많이 오른 모습이네요. 야. 루니 근황이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살이 부쩍 찌는 이유는 축구 선수로 활동할 땐 엄청난 또 에너지 소모량이 있었는데 이제 일반인이 되고 나버리면은 그 운동량이 소모가 안돼 있다 보니까 불균형이 온대요. 그래서 저렇게 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마라도나도 그랬고 호나우두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동나이 때 85년생 선수들의 모습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왜 루니만 이렇게 쪘는가? 먹는 게 좋았나 보죠. 먹는 게 좋았나 보죠. 넘어갑시다. 미스터 비스트, 호날두 근황. 호날두 유튜브 만들고 한국 이혼 나서. 제도가 남자한테 너무 불합리함. 과연 저 여자들이 약속의 5년 약속의 10년 되기 전에 이혼 생각했을까? 그냥 넘어가,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하자. 미스터 비스트. 날 망치고 싶어? 최근에 미스터 비스트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계속 호날두가 등장해버렸죠? 미스터 비스트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이러면서 외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너좀 긴장해야 될걸, 미스터 비스트. 호날두 지금 최근 성적 봐봐. 너 조만간 따라잡겠던데? 이러면서 좀 긴장 좀 해야 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좀 구독자들이 살살 미스터 비스트를 긁다 보니까 미스터 비스트가 You want to destroy me? Destroy me? Who are you? 너나 망치고 싶어? 그랬는데 이제 Who are you? 야. 그냥 좀 이제 호날두랑 엮여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미스터 비스트가 네가 누군데? 이런 말에도 호날두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재밌네. 호날두가 꼭 메시랑 밥 먹는 컨텐츠 했으면 좋겠어요. 메시야 밥 먹자 해가지고 메시랑 같이 이렇게 독대해서 식사를 하는 그 영상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까. 메시야 밥 먹자. 또 블라인드야? 와, 쉣. 교쪽이 때문에 블라를 끊을 수가 없다. 이거는 누군가의 교사가 쓴 글을 갖다가 저격하는 내용. 서울특별시 교육청. 애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몇 시에 등교 예정입니다. 라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학교를 늦는 건데 통보하듯이 학부모가 말하길래 기분 나빠서 답장 안 했거든? 왜 저러는 거야? 애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몇 시에 등교 예정입니다. 이게 왜? 그럼 뭐라고 해야 함? 그럼 넌 회사에서 팀장한테 저 병원 들렸다가 10시 출근 예정입니다. 이러냐? 비유를 했는데.
뭔 개소리야? 팀장이랑 선생이랑 같아? 아픈 거 네 허락받아야 됨? 내가 담임인데? 양해 구하는 게 기본 아닌가? 나는 네 담당일지니까 조용히 입 닫고 치클 지우셈. 이 글은 좀 재밌다. 아, 이 글은 재밌다. 이게 주작이라고 하더라도 재밌네, 이 글은. 전에 글들은 조금 피로감이 있었는데 이건 재밌네. 혹시 경계성 지능이니? 너 경진이? 아, 저 사람이? 아니, 이 댓글로 확인됐어. 힘내. 응, 너나. 왜 기분 나빠? 늦으면 당연히 양해를 구해야지. 정해진 등교 시간이 있는데 몇 시에 등교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통보하는 거잖아. 네가 뭐라 하든 알 바 없고 난 10시에 애를 보내겠다잖아. 너 어렸을 때 학교에 늦을 때 병원 갔다가 몇 시에 가요 이랬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아이고 선생님, 등교를 시키려고 했는데 애가 아파서 그만 병원을 갔어요. 10시쯤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등교해도 될까요? 미리 말씀 못 드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라는 거지? 이야... 죄송합니다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애가 아픈 게 왜 죄송한 거야? 학생이 돈 받고 등교하고 선생이 고용했음? 미안할 게 뭐 있냐? 진단서 제출만 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님? 그러니까. 아니 뭐 죄송할 이유가 없는 건데. 아니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병원 갔다가 보낸다고 하는 건데 쉬겠다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쉴 수 있는 거 당연한 권리인데. 뭔가 좀 이 교사라는 사람이 되게 권위적인 것 같아. 이 글은 뭐야? 중학교 1학년 2반 아이들에게. 안녕? 난 너네 담임이야. 1년 동안. 그리고 너네들에게 몇 가지 알려줄 사항이 있다. 법령에 의해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여기 법령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딱 요 수위만큼 너네들을 가르칠 거야. 다 합법이다. 내가 지금 너네한테 휘두르는 것은 새 학기 자리 배치는 랜덤으로 한다. 물론 키가 작은 학생은 앞자리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쌤, 저는 얘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어요. 우리 서로 옆자리 어쩌고 그런 거 없다. 조례 시간에 폰 다 걷는다. 종례 시간에 나눠준다. 학교에 폰 가져왔으면 쌤 폰 집에 두고 왔어요. 거짓말하고 몰폰 하다가 각오해라. 그런 친구 있으면 제보해라.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도 공부지만 너네 끈기 키워주려고 그러는 것이 이해하길 바란다. 이거 꼭 명심해라. 니네 담배 피다가 걸리면 상상했던 그 이상의 대가가 따를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합법적 권력을 사용해서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참, 이건 참스승 같은데? 그 니들이 친구가 담배 피는 거 봤으면 제보해라. 절대 제보자의 신상은 책임지고 보호해줄게. 대신 금연하면 확실히 보상도 해줄게. 이건 참스승이잖아. 우리 반은 몸이 아파서 보건실에서 쉰다, 조퇴한다. 이런 경우 제외한 그냥 힘들어서 체육 시간에 스탠드에 앉아서 쉰다. 이런 거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체육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참여해라. 체육 선생님도 체력 약한 중딩들도 할 수 있는 난이도로 가르쳐 주신다. 체육 자유 시간에 친구들이랑 스탠드에 앉아 수다 떨지 말고 친구들이랑 걷기 운동하면서 수다 떨어라. 운동을 해야지. 체력이 길러지고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야.
졸린다고 엎드려서 자는 거 나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한 번은 깨울 것이지만 그 이후 또 졸면 깰 때까지 뒤에 가 서 있으라고 할 거야. 우리 반 수업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부탁드렸다. 참스승인데? 어. 친구가 없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 그런 건 용납하지 않겠다. 어? 이건 좀... 쟤는 뭐 때문에 싫어요? 그런 거 없어. 다 친하게 지내라. 이야기할 친구 없이 혼자만 있는 학생을 내가 목격하지 않게 하길 바란다. 도저히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친구가 있으면 나한테 바로 따로 상담 요청해. 내가 최선을 다해 원인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해볼게. 이거는 좀... 다들 성향이 있고 친구가 필요 없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아싸가 있을 수도 있고 자발적인 아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발적인 아싸를 뭔가 타의적인 아싸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과한 처사 같다. 이건 좀 아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내가 2, 3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급식 지도할 거야. 맛있는 건 먹지 말고 채소도 먹어라. 내가 너희 지켜본다. 너희 위해서 하는 말이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성장 그 할 때 좋은 또 그 영향이 가니까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하교하고 나서 맛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교실에 탄산음료 커피 가져오지 마라. 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꼭 교실에서 마셔야겠어요 하면 나한테 따로 상담. 아 이건 좀 과하다. 열정이 매우 과하다. 열정 과다. 과몰입. 교사의 과몰입이다. 느낌이 좀 있네. 저건 좀 상당히 오지랖이네. 전동 킥보드 타지 마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있어야 된다. 만 16세 즉 고딩이 돼야 면허를 딸 수 있다. 너네는 못 탄다. 3년 늦게 입학한 복학생이 우리 반에 있다면 걔는 탈 수 있는데 우리 반은 복학생이 없다. 전동 킥보드 타는 친구도 있으면 나한테 제보. 이거도 조금 뭐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봤으려나? 이거도 좀 아니다. 아니 남이사 전동 킥보드를 타건 말건 학교 내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애들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 양상에 대한 어떤 지도가 필요한 그게 담임 선생님인 거지. 학교 외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건 학교 내에서 탄산음료를 마시건 그거는 거기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우리 1년 동안 잘해보자. 싫은데요? 싫은데요? 다음. 개콘 인기 코너가 지금 나왔더라면. 아, 대화가 필요해. 요 컨셉으로 지금도 유튜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김대희 아저씨. TV에서 부추기는 가부장제. 근데 지금 나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TV에서도 부추기는 가부장제. 여자로 태어난 게 죄인가요? 박준영의 생활 사투리. 꽤 좀 되게 오래됐죠. 경상도는 웃고 전라도는 울었다. 상초뿐인 생활 사투리. 다음. 어린이 모방 사고의 유발의 달인.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만사가 다 불편한 거야. 개그로 치열한 데는 교권 추락. 현직 교사의 반응은 냉랭. 뭐든지 뭔가 좀 심각한 헤드라인 걸어놓으면은 진짜 문제인 것 같네. 왜 개그우먼은 항상 우스꽝스러워져야 하는 것인가? 분장실의 강 선생이었나? 무튼 요거. 그리고 아 요거 진짜 사랑해가지고. 예. 안면마비 장애
안면마비 장애인 희화화 논란의 개그 콘서트 전장현 대표 방송국에 방하시다. 아 진짜 씨. 야 진짜 씁쓸한 인생. 조직폭력배 미아는 개그가 아니다. 개그 콘서트에 개그는 없고 선정성만이 남았다. 재밌네. 먹읍시다. 참기름을 하루에 한 병씩 마시는 남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이런 분들 자주 나오죠. 매일같이 뭐 바카스를 먹는, 매일같이 라면을 먹는, 먹어서 안 되는 것들 막 이렇게 막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은 하루에 참기름을, 하루에 한 병씩 먹는다고, 참기름을. 그냥 생 참기름을 갖다가 컵에다 따라갖고 드시기도 하시네요. 참외조차도 참기름을 뿌려갖고 먹는다. 커피에까지도 참기름을. 아이. 선생님, 커피에도 넣어 드시나요? 에이, 뭐, 저는 뭐, 모든 음식에 참기름이 없으면 먹지를 못해요. 아이, 피디님도 드셔보시라니까. 이 진짜 맛있어요. 맨 밥에다가도 참기름을 벌컥벌컥 부어서 드십니다. 조카분이 요런 이 식성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가 임신 7개월인데요 저희 삼촌 때문에 죽겠어요. 제가 진짜 입덧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참기름 냄새 때문에 입덧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말려주세요 삼촌 좀. 자, 이분은 참기름 사랑에 빠져서 얼굴에 참기름을 바르기까지 합니다. 예, 이 참기름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몸에 발라도 좋고 먹어도 좋고. 예. 참기름 이렇게 많이 마시면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 가면은 놀랍게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예, 하루에 막 콜라를 무지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십몇 년 동안 라면 드신 분도 계시고, 진짜 놀랍게도 건강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간 수치가 정상치의 두 배예요. 당 수치가 굉장히 높게 측정됐어요.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단전이 없네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맞았다. 이야. 다른 건 다 되는데 참기름은 안 되는구만. 담배도 콜라도 뭐 별거 다 있었잖아. 바카스도. 담배, 콜라, 바카스, 커피도 참기름 앞에서는 평등하다. 예. 불법 자막이 판치던 시절의 짤들. 이거 유명한 반전 영화죠. 예. 카이저 소재. 예. 맨 오른쪽 절름발이가 범인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영어 발음대로 자막해놓은 경우 Hissing can't sit it out. Still take a slice. Six share. Don't forget the guy who friend the job. 저는 제 아내를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I could not save my wife. 도움. Help. 도와줘. 근데 도움. 이때는 이제 좀 저 번역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예. 형 오늘 학원 쌩 까고 야동 봤다며? 전혀 내용이랑 맞지도 않는 이런 것들. 큐브는 어쨌겨? 작업들이 가져갔단 게요. 이 님이를.
이거는 저 트랜스포머를 로봇들이 사투리 쓰는 걸로. 대충 뛰어내리지 말라는 내용. 영화관에 갈 타이밍을 놓쳤거나, 혹은 뭐 영화관 가고 싶지 않아서, 근데 영화는 보고 싶어서 불법 다운로드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저퀄리티의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를 갖다가 이제 캠 버전으로 찍어가지고 누군가 올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번역도 이상한 상태로 잘못한 거 사과하는 것 같은 여자에 관한 얘기, 소지품에 관한 대화. 요약을 해버리네. 현재 공개 가능한 정보. 예렌의 어머니가 죽는다. 시간 신화구가 거인에게 뚫린다. 에렌은 거인이 될수 있다. 월 마리아도 거인에게 뚫린다. 이거 어떤 찐따가 해놓은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보신 자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창작입니다. 그걸 눈치채지 못하신 당신이라면 진짜든 창작이든 별 차이가 없겠죠. 즐겁게 보셨으면 신경 끄시고 다른 영화 하나 보세요. 세러데이 목요일. 1944년 폴란드, 핀란드. 아, 웃기다 이거. 간만에 또 웃긴 자료가 또 올라왔었어요. 아이가 입을 이상하게 그렸더니요. 그린그이는 아이를 유심히 보는 엄마. 이거 뭔가 좀 뭔가 미스테리인가? 아이가 그리는 그림은 입이 이상하게 그려져 있다. 수상함을 느낀 엄마. 히히히히. 룰루랄라 웃으며 그림 그리는 딸. 딸이 그림이 하나같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 엄마는 무언가를 알게 됐다. 이비에스. MMA 파이터 vs 일반인 3명. 오, 재밌는 이벤트 매치네요. MMA 파이터 그리고 일반인 3명을 3대 1로 붙인 동유럽 조쏘기업 격투기 단체에서 주선한 프로파이터와 일반인 3명의 매치. 프로파이터는 개체량 기준 84kg 미들급, 일반인 3명은 평균 체중 기준 70kg 초반이라고 한다. 근데 일반인들도 좀 꽤나 몸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붙였습니다. 파이트! 일반인 3명은 전술이 3명에서 일단 깔아두고, 깔아둔 상태에서 존나 패는 전술로 보인다. 오른다리, 왼다리, 한 명씩 다리를 맞고, 한 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갖다 줘 패는 그런 전략을 짰다. 3명이 붙었는데도 프로파이터를 깔아두는데 실패했다. 넘기기는 성공했으나 금방 다시 일어났다. 뭐 일반인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프로파이터는 일단 한 명을 잡았다. 그래서 길로틴 초크를 건다. 팔꿈치로 찍기도 하고 주먹으로 후두부까지 막 때려도 때리던지 말던지 무시하고 초크를 걸어서 결국 한 명을 기절시킨 데 성공했다.
이제 2대1이 됐다. 뒤에서 때리든 말든 다른 한 놈한테 가서 넘겨버리고 이번에도 초크로 끝내려고 할 때 뒤에 있는 때리는 일반인은 뒤에서 목 조르기를 시전했다. 목 조르는 게 상당히 거슬렸는지 다시 일어나서 아까 조르던 놈을 스탠딩 길로틴으로 다시 조짐. 뒤에서 매미건을 시전했으나 결국 한 명도 초크에 기절당했다. 이제는 1대1. 그냥 다른 한 놈도 싸잡아서 초크로 기절을 시켰다. 세 명 다 기절당했네. 주먹을 안 썼어요, 이 프로파이터가. 왜 그랬는가? 상대방이 일반인이라서. 내 주먹에 맞으면 적어도 안아골절 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절이 제일 깔끔하긴 하죠. 타격으로 얼굴 잘못 맞으면 멍들고 그 고통에다가 예, 어디 하나 부러지기라도 하면은 배려를 해준 거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물론 체급차도 상당하긴 하지만. 다음 요거는 이제 네이트판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글입니다. 보도록 하시죠. 뭐 블라인드에 있는 글보다는 성의가 있으니까 좀 봅시다. 남자친구가 파혼하고 돌아왔어요. 리턴했다는 거죠, 리턴. 안녕하세요. 제 감정이 일시적인 건지 혼란스러워요. 지금 남자친구와 4년을 만났어요. 서로 권태기가 와서 작년에 헤어지게 됐고요. 남친은 저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더라고요. 건너 소식이 들리기도 했고 카톡 프사도 올렸길래 저도 새로운 여친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제 기분이 어땠냐고요? 저랑 오래 사귀고 나서 떠난 남친이 새로 사귀는 여자친구는 저보다 훨씬 이뻤기에 저도 모르게 괜히 그걸 보면서 자존감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저도 잊고 제 인생 살자고 마음먹고 지냈어요. 그런데요, 중간중간 저에게 연락을 몇 번 하더라고요. 여친이랑 싸우고 난 뒤 저에게 하소연하듯 연락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 보고 싶다, 생각난다 이렇게 여친이 있는 상태에서 추파를 던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야, 너 이러면 안 돼. Don't do that. 지금 여자친구에게 집중해. 그러다가 결국 결혼 난자를 잡게 된 것을 지인들 통해 듣게 되었어요. 나한테 못 있겠다고 연락하더니 결국 지금 여친과 결혼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분과 현실적인 조건 및 성격 차이로 결국 한 달 전에 헤어지고 저에게 다시 리턴해서 돌아왔어요. 바보 같은 저는 4년을 만났던 정과 그리움에 이끌려 다시 받아줬죠. 근데 뭐가 문제냐고요? 제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새로 만났던 분도 사랑했기에 결혼을 결심했던 거고 자꾸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얼굴도 저보다 훨씬 예쁘셔서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헤어진 이유도 제가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남친이 자격미달이라서 버림받은 건데 내가 그 여자가 뱉은 저 남자를 다시 주워온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랑은 4년을 만나면서 연애만 하던 남자,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랑은 결혼 얘기 1절도 꺼내지 않았는데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면 원래 이런 감정인가요? 자꾸 깨진 접시 다시 붙이는 거 아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봤던 글이라기에는 올라온 날짜가 9월 1일이에요. 반대가 굉장히 많이 찍혀있는데 당신이 남이 먹다 뱉은 걸 주워 먹으니까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아닐까요?
님 글에 답이 있네요. 남친이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면은 본인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남친이 알고 보니 자격 미달이어가지고 그 여자에게 버림받은 거였는데 내가 주워온 게 맞아요. 남들은 갖다 버리는 거 님이 주우신 거예요. 남자의 다른 애 생기면 곧 너 또 버릴 텐데 뭐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니? 정신 차려라. 남미 세력이 굉장히 높네요. 비위가 대단하시군요. 아마 뒤로는 파혼한 여친한테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당신한테 한 것처럼 술 마시고 보고 싶다 어쩌고 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죠. 아, 파혼하고 돌아왔다. 찝찝하긴 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창문 뷰 감성이래. 천정이 진짜 높네. 복층인데 뭐가 탁 튀어 있어가지고 되게 좋다. 야. 우와. 실제로 있는 숙박업소 같은데? 이런데 하루 자는데 몇백만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이런 데가 어딨어요? 야, 너무 이쁘다. 오우. 이야, 뭐든지 높으면은 뷰가 예술이야. 도시뷰라고 할지라도. 통창이 주는 그런 시원함이 있는 것 같아. 보통은 오피스텔이 저런 통창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아파트도 통창으로 돼 있는데 확실히 좋긴 해. 근데 그 초반에만 그러지 나중에는 계속 커튼 쳐놓고 살아. 봐도 그 뷰가 그 뷰니까. 바다가 보이는 뷰라면 어떨지 모르겠네. 아, 여기 진짜 여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바로 뛰어들면 수영장이야. 미친. 너무 이쁘다. 게임 추천 좀. 이건 뭔 게임? 딜도 쓰는 게임. 이거 움짤이 잘 안 나오는데 원글 어딨어요? 게임. 마작하는 게임, 칼싸움하는 게임, 탱크 게임, 변신하는 게임. 오, 오호.
딜도 쓰는지. 옷 벗는 게임. 오! 걔가 탈피하자마자 저거 딱 뭐 요리해서 먹는 게 있다고 하던데 엄청 말랑말랑하대. 어. 요때 딱 먹는 게으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스팀 게임. 스팀 게임이래. 아. 재밌다.